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완료된 과제들은 그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보신 일자리위원회 100일 기자 간담회 이튿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00일간 일자리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일자리위원회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정부의 창업 관련 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기술 창업 활성화를 좀 계속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랑 계속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아마 대책을 낼것 같은데요. 큰 틀은 아까 벤처기업도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 확인 제도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이 창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은 좀 배제를 하고 간접 지원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하고자 하고요. 계속해서 변태섭 정책관은 유능한 인력이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기반 조성 계획도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석박사 인력이 46%가 아마 지금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능하신 석박사 인력분들이 지금 주로 대기업에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일도 중요하시지만 조금 더 창업에 조금 더 많이 나오시면 생존율이 높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술 창업이 될것 같아서 이런 분산 창업을 좀 많이 도와드리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또 이제는 보증이나 융자가 아닌 방식으로 사업 자금이 조달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를 통한 창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 투자를 못 받으시고 보증이나 융자를 많이 받으셔서 스타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융자가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스타트업을 하고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런 문화를 좀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혁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수익성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